유지하시는 골반이 인프린트 상태에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상태에 최대 낮게 준비해서 두 다리는 외회전 상태로 준비시킬 거고요. 발끝은 길어지게 저축 굴곡으로 만들어서 시작할게요. 자, 마시는 호흡에 두 다리 평행으로 바꿔서 천장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. 이때 골반 중립 상태로 엉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. 자, 이때 내쉬면서 다리 늘리면서 기다려볼게요. 자, 마시는 호흡에 한 번에 두 다리를 자, 다리 뒤쪽에 햄스 사용해서 한 번에 45도 각도의 테이블탑으로 바꿔주시고 자,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 악사선으로 그대로 외회전 유지해서 뻗어줍니다. 다시 갈게요. 마시고 11자 돌려서 두 다리 천장으로 직각까지 올라가시고요. 자, 내쉬면서 다리 뒤선 늘리면서 기다려볼게요. 자, 마시면서 한 번에 45도 테이블탑으로 바꿔주시고 내쉬면서 앞사선으로 길게 뻗으면서